줄어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기도 중요하지만 악취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, 네.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네. 네. 자, 오늘은 이렇게 여름철 골칫거리인 냄새 잡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. 네. 자, 끝으로 네 분께 좀 정리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준혁 교수님. 예, 그 몸에 그 이상으로 생기는 그 체취가 아니면은 잘 씻기만 해도 우리 몸에 냄새를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자주 씻어도 땀이 많이 난다면은 그 땀 제거제 같은 경우나 향수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. 네, 김만규 교수님. 예, 음식도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맛있어야 하잖아요. 네. 그렇듯이 예, 우리가 이 사는 실내 공간이 악취가 없는 쾌적한 공간에서 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. 네, 네 오늘 또 강혜정 주부 덕에 재미난 거 많이 배웠어요. 아니, 쉬운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따라하기 네.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집에서 쉽게 만들어 보시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청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네. 잘 씻고 또 냄새를 잡고. 자, 그리고 오늘 저기 이성탄 씨께서도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. 네. 환기구와 또 하수구 냄새 잡는 방법. 예, 네, 그 이제 뭐 교수님들과 전문가분한테 저도 많이 배웠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하수구 개통에 이런 트랩이 있다라는 정보를 또 고객분들께서 네. 주부분들께서 좀 알고 네. 좀 많이 좀 그 이제 좋게 유용한 곳에 사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네. 생각보다는 네.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네.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네. 이혜은 씨는 오늘 여러 가지 뭐 냄새 잡는 방법들 배우셨잖아요.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? 강혜정 주부의 방법 다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해보고 싶고요. 네. 오늘 저는 무조건 가서 이 트랩 설치해 보려고 해요. 네. 정말 간단하네요. 네. 군대 안 다녀와도 할 수 있습니다. 네, 할 수 있습니다. 네, 저희는 내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. 노출의 계절 여름, 하지만 손과 발은 노출하기 부끄러우시죠?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 때문에 갈라진 발, 물 마를 날 없는 손, 그리고 여름이면 심해지는 무좀과 습진까지. 남편도 깜짝 놀라고 친구들도 부러워할 고운 손과 건강하고 매끄러운 발 만들기, 내일 이 시간에 자세하게 배워봅니다. 네, 주부들 손발 요즘 참 걱정인데요. 내일 네. 해결책 같이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